지금 김 과장이 한 1년 됐나? 네, 나랑 딱 같이 한 됐어요. 지? 태영 씨가 저는 딱 2년 2년 됐어요. 됐다? 진짜? 그동안 뭐 일하면서 힘든 거 없었어? 말해도 자, 되나요? 말해봐. 편하게 얘기해. 저 인간이 왜 저럴까? 뭐 그런 거 없었어? 일하면서? 처음에 그게 적응 안 됐죠. 뭐.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상사들의 신망도 두텁고 부하 직원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일도 잘하고 승진도 유독 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 기본적으로 업무 스킬이 뛰어나지만 그 외에도 대인관계가 매우 좋습니다. 반면에 실력이 좋은데 결국 끝에 가서 좋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실력만 너무 믿은 나머지 대인관계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회사에서 일하면서 모두를 힘들게 하는 스타일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사회 초년생 분들에게 고민 상담 메일이 많이 오는데요. 다양한 고민들이 있지만 회사에서 동료 직원들과 팀장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학창시절까지는 싫으면 안 보면 그만이지만 회사에서는 그게 힘들죠. 저의 사회 초년생 시절을 돌이켜보면 좀 꼰대 같은 소리겠지만 사회생활이 뭐다 이런 거지 하고 버텼던 것 같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다른 직원이나 팀장이 있으면 뒤에서 욕하면서 분노를 가라앉히곤 했죠. 그렇게 해도 업무나 대인 관계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경력이 쌓여 직급이 오르고 팀장이 되었는데요. 관리를 해야 하는 직원들이 생기고 다른 팀 사람들과도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생기면서 조금씩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늘 의견이 같으면 좋겠지만 일을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마음이 안 드는 구석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참고 지내다가 가끔 터지기도 하고 아니면 말을 너무 심하게 해서 서로 상처 주고 관계를 망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지속되면서 언젠가부터 회사에서 좀 외롭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고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팀장이 되기 전에는 팀에서 일을 제일 잘하는 직원이었지만 팀장이 되고 나서 대인관계를 잘하는 직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몇년 전에 읽었던 레일 라운즈라는 작가의 사람을 얻는 기술이라는 책에서 대인관계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얼마 전 최강의 일머리라는 제목의 신작이 나왔다고 해서 읽어보게 되었고 공감이 되었던 부분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책에서는 정글 같은 회사에서 생존하고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크게 다섯 가지를 말합니다. 자신감, 배려심, 명확성, 신뢰도, 공생하는 법. 너무 뻔한 말들 같지만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했던 고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았고 많은 팁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 초년생 시절에는 업무 스킬만 늘리면 성공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사람들과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책에서는 관계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과 트러블이 생겨 관계를 망친 경험이 있던 저로서는 직장에서 친구를 만들지 말라라는 부분이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신입 시절에 일정 관리팀 직원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일을 꽤 열심히 했었는데 주어진 일을 남들보다 빨리 마치고 퇴근을 하려 하면 늘 저에게 더 많은 업무를 주었습니다. 일정 관리하는 입장에서 스케줄을 빨리 쳐내야 하기 때문에 이해는 했지만 불편하고 나이 많은 다른 직원들에게는 아무 말 못하면서 한없이 친했던 저에게만 업무를 몰아주었고 그 이후로 언젠가부터 저를 약간 하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참고 또 참다가 결국은 터져서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얼굴을 계속 봐야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불편한 것도 싫었지만 친한 친구를 한명 잃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더 아쉽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뒤로 회사에서는 동료 직원들과 필요 이상으로 친하게 지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간은 지났고 저는 그 다짐을 잊어버린 채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직을 했던 회사에서 저랑 아래로 4년 차이 정도 나는 두 명의 동료 직원들과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보는 사람들은 모두가 남매 같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사원이었을 때까지는 관계에 별 문제가 없었죠. 문제는 제가 팀장이 되면서 생겼습니다. 그 동료 직원들은 제가 업무에 대한 수정 사항을 줄 때면 가끔 투덜거리듯이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전 그런 모습들이 싫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도 그 친구들도 서로에게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점점 회사에서의 업무는 조별 과제처럼 되어갔고, 결국엔 사이가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책에서도 제 경우와는 약간 다르지만 비슷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파샤라는 사람이 첫 직장에서 직원 A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업무도 잘 도와주고 서로 통하는 부분이 많아서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파샤는 자신이 한때 알코올 중독이었고, 알코올 중독 모임이 술을 끊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A에게 말합니다. 며칠 후 대여섯 명의 다른 직원들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또 다른 직원인 B가 파샤에게 아직도 알코올 중독 모임에 나가요? 라고 묻는 일이 생깁니다. A가 뒤에서 떠들고 다녔던 거죠.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힘든 일도 많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누군가와 한없이 친해지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해서 현명하게 대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나도 상대도 회사 생활과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현명하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경험상 누군가와 친해져서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그만큼 실수할 확률도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의지할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건 큰 행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때때로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나와 직급 차이가 나는 동료일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또 힘들었던 부분 하나는 누군가에게 지시를 하거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말할 때였습니다.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내 의견이 확실하게 전달되고 상대를 바꿀 수 있을까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강하게 말해야 상대에게 확실하게 내 지시사항이나 생각이 각인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신입 시절 저의 상사들처럼요. 욕을 했다거나 소리를 높였다거나 하진 않았지만 저도 필요한 경우에 부하 직원들에게 꽤나 강한 어투로 말했습니다. 책에서는 기분 좋게 충고하는 기술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일명 햄버거 기법이라는 기술인데요. 동료나 부하 직원에게 충고해야 할 일이 생기면 일단 그 사람이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칭찬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꼭 고쳐야 할 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담이 끝날 때 다시 한번 칭찬을 건네는 겁니다. 보통 저는 부하 직원이 실수를 한 상황에서 왜 이런 실수가 생겼는지를 추궁하고 지금 이 상황이 얼마큼 크고 회사에 손해가 가는지에 대해서 상대를 이해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의 마음에 안 드는 행동에 대해서 그 사람의 그 행동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고 당신의 그 행동 때문에 내가 얼만큼의 불편을 겪고 있는지만 설명했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했다고 할지라도 그러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짜증이 났을 거고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 들을 때 저도 그랬고요. 모두가 그러진 않겠지만 회사에서 한번 관계가 깨지면 그 깨진 조각들을 다시 붙이는 건 참 힘들었습니다. 책에서는 사람들의 자아와 자존감을 깨지기 쉬운 달걀 같다고 말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깨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거죠.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남는 건 사람뿐입니다. 물론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고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회사에서 일을 잘하는데도 분명히 한계가 옵니다. 파트 2에서 동료들의 마음을 얻는 많은 방법들에 대해서 작가의 경험담과 함께 설명해 줍니다. 신입 시절을 돌이켜봤을 때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제가 어떠한 실수를 저질렀을 때입니다. 팀장님이 큰 소리로 말하건 작은 소리로 말하건 정말 너무너무 무섭고 어찌할 줄 몰랐던 기억이 납니다. 책의 마지막 장에서는 끔찍한 상사, 미친 동료와 함께 공생하는 기술이라는 타이틀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많은 꿀팁들이 있었지만 회사에서 실수를 자주 하는 사회 초년생이라면 내 잘못으로 추궁을 당할 때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겪었던 부하 직원들도 많이 그랬고 저도 신입 시절에 비슷했던 것 같은데 일단 내가 실수를 한 경우에 팀장의 윽박 지르기 시작하면 내가 이번 사태와 얼마나 무관한지에 대해서 말하거나 다른 사람 핑계를 대거나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팀장을 설득하려고만 했던 것 같습니다. 책에 나온 방법대로 했다면 신입 시절에 실수를 하고 핑계를 대다가 더 크게 혼나고 찍히는 상황은 없었을 겁니다. 그 외에도 마지막 장에서는 다양한 동료들을 어떤 식으로 대하면 좋은지, 상사들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대하면 몸과 마음이 편하고 회사 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기술들을 말해줍니다. 가끔 제 영상 댓글에서 강과장님과 같은 분이 제 회사 상사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부끄럽게 저도 회사에서 일을 하고 대인관계를 하면서 많은 실수를 했고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사회 초년생 때는 일만 잘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업무 스킬을 늘리는 것 외에 많은 요소들이 작용한다는 걸 느낍니다. 이번에 읽게 된 최강의 일머리에서는 회사에서 일을 더 잘하기 위한 방법으로 작가의 실제 경험담과 함께 50가지가 넘는 기술을 제시합니다. 앞으로 하나씩 제 회사 생활에 적용시켜가면서 더 현명하게 회사 생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회사 생활과 유튜버 외에도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책의 내용들을 적용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좀 더 성과를 내는 방법을 알고 싶고 대인관계에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력 없이 회사에서 사람 좋다는 소리 듣고 대인관계만 잘한다고 회사 생활을 잘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업무 스킬이 좋아도 하루하루 서툰 대인관계로 인해서 누군가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고 있다면 어느 순간 내가 없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많아질수록 회사에서 더 성과를 내고 오래 살아남는데 방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절대로 업무 스킬만 좋다고 성공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종종 회사 생활에 도움될 만한 책들을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랑 회사에서 일하면서 짜증나고 힘들었던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